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12월이네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지 한 달이 지났는데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참석해 주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 아마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예, 수업을 안 빠지고 잘 듣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잘 듣다가 갈수록 안 듣는데 역시 인터넷으로 하시는 분들도 수업은 빠지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134페이지 할 차례죠. 134페이지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우리 이때까지 한 거 제목만 말씀드리면 1조 목적, 2조 용어정의, 3조 중개대상물을 했고요. 그 다음에 4조부터 8조까지가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9조가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결격사유, 개업할 수 없는 사유, 취직할 수 없는 사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 직원, 고용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고용인, 직원을 고용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인장등록, 휴폐업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이제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이 뭔지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하고 다릅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은 다릅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중개계약은 의뢰인 상호간에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이다. X입니다. 의뢰인끼리 맺는 계약은 거래계약입니다.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와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입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이 중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 하죠.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 접수대장 은행이나 법무사가 준 노트 꺼내놓고 잠깐만요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주세요 30초 안에 끝내요 중개계약을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호주 뉴질랜드 이런 외국 선진국들은 전부 다 문서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계약을 문서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구두로 말로 하고 있습니다 중개계약을 그래서 중개계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말로 하기 때문에 말로 하는 것도 계약이죠 예,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하고 중개계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이런 것은 거래계약입니다. 중개계약이 아니고 거래계약서는 현실적으로 문서로 작성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매매계약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개계약서는 말로 하고 있다 지금. 자, 그러면 134페이지 중개계약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는데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 공개사에게 중개업소 여러 군데 내놓죠. 한 군데만 딱 내놓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 군데 내놨다가 그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는 게 일반중개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일반중개계약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합니다. 열려있다 즉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일반중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독점중개입니다. 독점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중개가 있는데 자 일반 중개계약은 물가 수준 이거 시험에 뭐 잘 나오진 않습니다. 5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번에 보면은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0번에 보시면 물가 수준이라고 적어놨습니까? 10번 별표 까만 별표 일반 중개계약서 해가지고 물가 수준 이렇게 적어놨죠.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나온 적은 있으니까. 또 우리 교과서 지금 135페이지 문제도 있는데요.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뭐냐면 우리 교과서 134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 2, 3, 4번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물이 뭐냐면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134페이지 교과서에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그 다음에 가는 거래 예정 가격 수는 중개보수 주는 준수사항입니다.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0번의 물가 수준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그 각주를 달아놔야 돼요. 물가 수준 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원래 구두로 말로 하는데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고요?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 중개계약서 거부하고 구두로 말로 하려면 하고 말로 하기 싫으면 다른 중개업소 가서 내놓으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의무사항이 아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그러면 그 요청을 받은 개업공개사는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있다는 것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법정서식이 없는 것은 이렇게 해서 출제됐습니다. 법정서식이라는 말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법정서식이라고 합니다.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법정서식이라고 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그러나 이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법정서식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그러나 이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3개월이라고 말했는데 숫자 이 3개월이 나오면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에 보면 다 숫자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몇 번에 있습니까? 43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4번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유효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프린트 1월달에 다시 드리고 3월달에 다시 드릴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벌겋게 색칠해도 됩니다. 자꾸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암기하는 건데 이게 3개월을 왜 2개월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3개월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암기한다고 이게 1년 후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체크하고 잊어먹고 또 다음 달에 체크해보고 잊어먹고 계속 앞으로 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면서 다 정리가 돼요. 언제 정리되냐면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보기 전에 정리가 돼요. 그 중간에는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17.5점 나옵니다. 처음에 치보면 그 고통을 참아야 돼요. 처음부터 모의고사 보고 60점 이상 나오면 아무도 공부 안 하겠죠. 그래서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내요. 그건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점수 안 나오더라도. 자, 어쨌든 3개월입니다. 3개월 일반 중개계약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게 있는데 전속 중요합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전속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속한다 이 말입니다. 전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딱 한 군데만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군데 매물을 내놓죠. 근데 전속은 딱 한 군데만 전적으로 맡긴다 이 뜻입니다.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방탄소년단 영어로 영어가 아니라 영어로 방탄소년단 쓰던데 방탄은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이에요. 줄임말이 방탄소년단인데 이거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전속이 돼 있죠.
그래서 전속, 보통 연예인들은 전속을 하면은 전속 계약금을 받고 위약금을 3배 정도 물어야 되더라고, 3배 정도. 저도 이게 원장님하고 전속 계약을 했어. 그래서 학원 그만두면 3배 물어야 돼, 위약금. 앞으로 주지도 않고 앞으로 받을 돈이 3배 위약금 물어야 되더라고요. 예, 또 이게 녹화한 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농담이고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전속을 맺는다고, 우리도 중개업소도 딱 전적으로 맡겨놓고 전속을 했으면 예, 거기다가 내놔야 되고 다른 데 내놨다가 만약 거래가 성사되면 위약금 물어야 돼요, 전속은. 그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적으로 전속 중개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도 중개업소 10년 해봤지만 전속 중개계약을 한 건도 못 해봤어요. 손님 와서 전속 중개, 예, 전 물어보거든요. 손님 처음 오면 다른 데 안 내놨으면 저하고 전속합시다 하니까 내놓고 왔나 봐요. 아니 싫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대부분. 내놓고 와놓고도 내놨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아니 뭐 그냥 하세요 그런 거, 뭐 다른 데는 안 그러던데 왜 그런 거 하냐고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전속으로 제 물건을 다른 중개업소에 전속을 내놓으니까 아 저는 다른 우리 중개사무소는 다른 데 내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전속 중개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현실적으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뉴스에서 봤는데 미국의 부동산 중개 주식회사가 유럽에 브리핑하러 전용기 타고 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전용기 한번 갔다 오는데 4천만 원, 비행기 값 4천만 원인데 전용기 타고, 전용기니까 자기들만 타고 가는 거야, 아무도 안 타고.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4천만 원인데 그 브리핑하러 가더라고. 5천억짜리. 5천억짜리면 미국 같은 데서는 8% 정도 받거든요, 중개보수를. 5천억에 8%, 5, 8, 40, 한 400억, 400억 정도 되나요? 400억 정도 되겠네요. 중개보수가 400억이니까 뭐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을 맺으면 누가 계약을 성사시키든지 간에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저는 2000년도에 충격을 받은 게 호주 시드니에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물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와 있고요. 집주인 전화번호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영상이 돌아가면서 수영장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호주는 북향이 비쌀까요? 남향이 비쌀까요? 방향이. 우리나라는 어디가 비싸요? 우리나라는 남향이 비싼데요. 호주나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남향, 북향 중에서 어디가 비싸겠어요? 예, 북향이 두 배, 세 배 비싸더라고요, 남향보다. 그 왜 그런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왜 그렇겠어요? 지구가 둥글고 이게 적도라고 하죠, 적도. 적도라는 말은 붉은 길이다 이 뜻이고요. 붉은 길이라는 말은 태양이 지나간다는 뜻이고, 붉은 태양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동설이기 때문에 지구가 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태양이 지나가는 길, 이렇게 적도라고 불러요, 우리는 적도. 그래서 이게 북방, 우리나라는 북방구, 북방, 발음도 안 되네, 북방구고, 남방구.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는 북쪽을 봐야 태양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적도에서 태양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북향이 훨씬 더 비싸요. 우리나라 사람이 남향 달라 해가지고 호주에서 망한 사례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남향이 좋으니까 북향이 더 좋다고, 저기 남방구인 나라들은, 적도 밑에 있는 나라들은. 자, 어쨌든 그게 주인 전화번호가 있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물 옛날에 보면 유리창에 보통 중개사무소에 붙여놨잖아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예, 전망구 노야할청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어요. 그것만 보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 왜냐면 우리나라는 만약에 주인 전화번호 적어놓으면 직접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중개보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독점 중개는 전화번호 다 적어놔도 계약 성사되면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지급 안 하고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하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럴 일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물으니까 이상한,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변호사 수임료 떼먹기 힘들듯이 이거는 뭐 떼먹을 수가 없대요. 독점이니까 무조건 계약 성사되면 누가 스스로 전화해서 계약을 해도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요. 그 우리나라는 독점은 없고요. 전속 중개계약인데 이제 전속하고 독점하고 차이 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속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속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독점이고요. 뭐 우리나라는 전속인데 일반하고 독점하고 중간에 있는 전속 중개 계약인데 자, 첫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면 X입니다. 하여야 한, 오늘 문제 받으셨죠? 문제. 문제 매주 내드린 거 그날 모르더라도 가급적이면 읽어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다음 주 되면 또 나오고 다음 달 되면 또 새로운 문제 계속 나와요. 이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날 무슨 말인지 몰라도 한번 읽어는 보고 버리더라도 한 이게 20문제 저도 와이프한테 이게 오타 좀 보라고 하니까 문제가 뭐 이렇게 많냐 이러더라고요. 20문제 처음부터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하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20문제지만 실제 오지선 대응을 따지면 4문제밖에 안 돼요. 오지선 대응을 따지면 4분만 하면 풀 수 있다고 쉬는 시간 10분 중에서 5분 동안 읽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또 문제를 어디에 있나요? 17번에 있죠. 17번. 아, 17번이 아니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7번 맞나요? 17번이 15번에 있네. 15번에. 15번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5번 있죠? X입니다. 이게 오늘 문제는 100% X네요. 답을 맞추고 싶으면 다 X하면 100점이에요. 근데 지금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리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OX 문제는 X를 가급적 내드리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X면 뭐가 틀리는지 그걸 확인해 보고 OX는 X가 어렵고요. 오지선 다행은 맞는 것은 이게 훨씬 더 어려워요. 틀린 것보다 맞는 것 찾는 게 오지선 다행은 OX 문제는 틀리는 게 어렵고요. 답은 모두 X입니다. 오늘 뭐가 틀리는지를 한번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전속 중개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부 지금 일반 중개계약을 대부분 99%가 체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 해야 되고가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만약 했으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구두로 말로 하면 안 되고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민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이러면 시험 범위에서는 구두로 해도 됩니다. 모든 거 다 철회, 취소, 의사표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X입니다. 구두로 해도 됩니다. 모두 불효식 낙성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103조부터 766조까지 민법 시험 범위에는 그 민법에 뭐 하여튼 문서로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조건 X라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게 문서로 해야 됩니다. 즉 전속중개계약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반드시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거기 17번 문제 있나요? 17번에 5년 보존이라고 해서 X라고 돼 있죠? 혹시 문제 다 풀어보시고 이게 오탈자 있는지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나 잘못된 거 있으면. 예, 저도 제가 해놓고 제가 풀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와이프한테 이 오탈자 보라고 하는데 어제 똑바로 안 봐주고 바쁘다고 뭐 대충 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혹시나 있는지 오탈자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자, 그래서 3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해서 틀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틀리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요령인데 우리 프린트에도 보면은 이제 다음부터는 이게 자꾸 이렇게 자세하게 말 못해요. 빨리빨리 진도만 나가요. 이제 1월, 3월 가면 갈수록 뭐 배경 지식도 설명 못해요. 이제 막판 되면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요. 이거 두 달 하는 걸 하루 만에 다 끝난다고 만약에 9월, 10월 되면 시험 보기 바로 한 달 전에는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모르는 사이에 시나브로 여러분들이 거기 모르는 사이에 축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3년이라는 숫자 46번에 있나요? 46번에 거기에 몇 번에 있습니까? 전속 중개계약서 동그라미 8번에 있죠? 동그라미 8번 밑줄.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면 이 프린트에 다 있으니까 찾아서 밑줄 치시라고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년이 아니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또 숫자 7일 나왔네요. 지금 숫자 7일 많이 찾아봤어요. 숫자 7일도 한번 찾아서 시간 되면 체크하시면 돼요.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물론 필기해도 상관없는데 안 해도 자료는 다 나간다고 계속. 차라리 그 7일 숫자 7일 찾아가지고 몇 번에 있어요? 39번에 있나요?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13번, 10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이거 숫자 시험에 이제 8일, 6일 이렇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8일, 6일은 없거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그럼 틀린 걸 금방 알잖아요. 그럼 그 우리 프린트에도 있다시피 10일 이런 게 숫자 많잖아요. 그럼 시험에 나온 바꾼다면 10일로 바꿔요. 왜냐하면 10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라고. 명백하게 틀린 건 잘 안 내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 공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및 오늘 문제에도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다. 그래서 오늘 문제에도 보면은 및이라고 해서 틀리게 내놨죠. 몇 번에 있어요. 및이라고 돼 있는 게 및 해가지고 틀린 게 18번에 있잖아요. 18번. 및이 아니라 또는입니다. 18번. 오늘 내드린 문제 18번. 및이 아니라 또는이라고요. 즉 둘 중에 한 군데만 정보를 공개해도 됩니다. 두 군데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어디 하겠어요? 정보망에 합니다. 정보망은 거의 공짜입니다. 서버 사용료만 냅니다. 한 달에 뭐 회비 한 2만 원 정도도 내는 경우도 있고 한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같은 경우는 거의 공짜로 공개합니다. 근데 일간신문에 광고하려면 광고비 많이 들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일간신문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일간신문에 해도 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시험에는 또는 대신에 정보망과 일간신문, 정보망 및 일간신문 이렇게 X로 출제됐다고요. 이런 게 적응이 안 되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냥 대충 읽다 보면 소설책처럼 읽다 보면 찾기가 어렵죠. 근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정확하게 알든지 아니면 아예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게 좋습니다. 정보망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어떤 게 출제됐냐면 8회 때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가께서 출제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 옥답이어서 의뢰인이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속한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X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문중 땅, 종중 땅 이런 걸 며느리가 다 팔아먹으면 시골에서 욕하잖아요. 그래서 공개하지 말라. 이걸 몰래 팔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도 신속한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공개해도 된다. 신문에 광고해도 된다. X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시골 같은 애는 나무 일 간섭 많이 해요. 저도 시골에 그 어머니 이제 아버지 부모님 다 돌아가시는데 그 와이프하고 산소에 가갔다 오는데 사람들 뭐 그걸 그래가지고 뭘 나물인가 뭘 뜯어가지고 하는데 뭐 해가지고 오냐 하더라고. 그냥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뭔데 하면서 보자고 계속 검사까지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다시는 시골에 안 가려고 그러면 일일이 다 간섭해. 뭐하러 갔다 오는데 어디 갔다 오는데 이런 거 구체적으로 물어요. 디테일하게. 그냥 지금 잠깐 산에 좀 갔다 오는데 하니까 산에 뭐하러 갔었는데 이렇게 일일이 간섭 다 해요. 피곤해. 그래서 엄청나게. 무슨 얘기까지 한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시골 인심 뭐 좋다 이런 건 저는 믿지 않아요.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한 열 몇 살까지 살았는데. 자,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무턱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골에 그
기촌, 기농. 기농은 특히 힘들어요. 기촌은 가서 살기만 하는 거고 기농은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주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왕따당하고 그래. 계속 뭐 사주고 이렇게 해야 돼. 시골 가서 살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자,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인적사항은 이게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가 뭘까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을 때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이건 그 이유가 뭐냐면 전화번호를 공개해놓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로얄청, 전망굿 이런 것만 적어놨지 전화번호는 안 적어놨잖아요. 전화번호 적어놓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정보 공개한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못 받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교과서는 136페이지. 136페이지 맨 밑에 박스 안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지금 131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시험에 25, 6, 7, 8, 9, 10, 30회 출제됐다고 돼 있죠. 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에는 5번에 있습니다. 5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암기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왜 이걸 공개하냐, 다른 거는 공개 안 하고 이렇게 따지면 암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해야 될 거 어떻게 암기했냐면 그게 프린트해 보면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암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암기해도 1년 후까지 안 가니까 그냥 듣고 잊어먹고 보시라고요. 특이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게 특입니다. 특.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벽면 및 도배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이 권리관계에 그게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리관계 인적사항도 해당되는데 인적사항은 X 적어놓은 게 프린트에 무슨 뜻이에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적사항 X가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거래 예정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 뒤에 임대차 X, 임대차 X, 우리 프린트 5번하고 7번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X, 이거는 또 X지만 의미가 달라요.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그게 아니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적사항 X는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고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이라고요. 그 프린트 두 장에는 이런 말을 자세하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X가 무슨 뜻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주를 달아놔야 됩니다. 인적사항은 X,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해가지고 뭐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해서.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또 임대차니까 가격이 지금 자기가 사는 거 아니니까 굳이 공시지가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상태 조건 공금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회사의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40페이지에 보면
140페이지 이 서식이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서식이 확인 설명서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세 개 서식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험에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데 140페이지 서식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을의 의무사항 동그라미 1, 2, 3번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을의 의무사항, 을의 의무사항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갑질한다, 갑을 관계했을 때 개업 공개사는 을의인하고 싸우면 무조건 을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욕하고 이러더라도 같이 욕하고 싸우면 안 돼요. 평상심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일부러 싸움을 걸어요. 이제 그 빌미로 계약 깨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민은 넣겠다, 뭐 욕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흥분은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의뢰인들이 변심을 해놓고 자기가 사놓고 이게 사기 싫으면은 엉뚱한 소리 한다고 내가 확인 설명 잘못했잖아. 지금 제가 아는 분도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뭐 결로현상 곰팡이 같은 거 있다고 다 말했는데도 적어놨는데도 뭐 그 인테리어 업자 데리고 와서 보니까 뭐 돈이 더 든다 해가지고 400만 원 개업공개사 자기 보수 받을 거 가지고 다 물어내고 했더라고요. 이미 끝으로 보이는데 뭐 다시 인테리어 업자 불러보니까 더 심하다. 400만 원 또 물어주니까 또 더 달라고 자꾸 트집을 잡는 게 이제 계약 안 하려고 굉장히 그런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 을이라고 항상 개업공개사는 을의인이 갑이고요. 갑을 관계에서는 자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을의 의무입니다. 을. 그게 우리 교과서 140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이 중요하고요. 첫 번째 보니까 메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 민법에서는 문서로만 해야 되는 게 없는데 여기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민법엔 전혀 없다고 했어요. 문서로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건 이건 우리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구두로 해도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시험에 과거 기출문제를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똑같이 다섯 개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패턴은 유지합니다. 그래서 나왔던 지문이 계속 다른 거하고 섞여서 지문 다섯 개가 섞여서 나온다고요. 다른 지문하고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주일에 1회 이상인데 시험에 1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의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를 해야 되고 정보 공개를 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공개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인데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이건 뭐 일반 중개 그러면 시험에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에만 확인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은 해야 됩니다. 근데 서식에 보니까 3번에 적혀져 있잖아요. 확인 설명해야 된다고. 단지 서식에 명문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의 권리 의무 사항입니다. 갑이 의뢰인입니다. 갑이 의뢰인 갑 의뢰인이 손님입니다. 손님 매도인 매수인 매수 의뢰인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임차 의뢰인 되겠죠. 이 갑의 권리 의무사항인데요. 갑의 권리 의무사항 자 갑 의뢰인이 을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 전적으로 맡겠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속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전속을 맺어놓고는 갑 을의인이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입니다.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을이 계약을 성사시키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속을 맺어놓고는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 을에게 100만 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의뢰만 했다고 위약금을 지불한 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10군데 내놨다고 위약금 10번 주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 계약 성사된 거 한 건만 위약금 지불하면 됩니다. 이거 싼 편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연예인들은 위약금 3배씩 물어요. 3배씩. 이병헌 씨도 옛날에 SBS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5억의 전속계약금을 받고 만약에 KBS 출연하면 15억 물어내야 돼요. 15억. 옛날에 한때 SBS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전속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을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라는 의뢰인하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계약을 한 거예요.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가 손님을 붙여줬다고요?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서 조심해야 돼. 손님 붙여주고 학원 다니던 분 같이 이제 공동중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의뢰인들끼리 내버려두면 자기들끼리 우리 중개보수 몇백만씩 줄 필요 뭐 있냐, 우리끼리 내일 만나서 몰래 계약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감시해야 돼. 화장실 가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여자 실장인데 제가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 왔는데 물어보니까 아, 저도 화장실 가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손님들끼리 붙여놓으면 사고 친다고요. 둘이 만나가지고 딴소리 한다고 뭐 우리 애들 한 것도 없는데 중개보수 몇백만 원 줄 필요 뭐 있냐, 우리끼리 만나서 그냥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다면 손님들끼리 직접 했다고 개업공개사 빼버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집을 구경하러 갔으니까 그 집을 알잖아요. 그러면 개업공개사 몰래 찾아가가지고 아까 낮에 왔던 사람인데 우리끼리 하자, 굳이 개업공개사한테 중개보수 줄 필요 있냐, 이런 거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래도 역시 답은 만약에 자기들끼리 몰래 해도 전속 중개계약을 맺었다면 을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그 다음에 스스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수 할 필요가 없는 게 독점중개하고 다릅니다. 아까 미국의 독점중개는 무조건 계약 성사되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는 스스로 해버리면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공개 못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공개해버리면 내가 발견한 의뢰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속을 맺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나 위약금을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비용만.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한 건 하면 중개보수를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 100만 원 벌려고 계속 뭐 생활정보지나 이런 데 인터넷에 광고한다고 광고비가 6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고비 6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60만 원 다는 못 받고요. 중개보수가 얼마? 100만 원의 50%면 얼마예요? 50만 원하고 비용 들어가는 게 60만 원 들어갔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중개보수는 100만 원인데 그 100만 원 벌기 위해서 광고비가 60만 원 지출되었다. 근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시험에 50만 원, 60만 원,
110만 원, 30만 원, 25만 원 보기에 이렇게 나왔다고. 이 답은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이라고요. 100만 원인데 비용이 60만 원 지출되었는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경우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가 갑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답은 50만 원이라고. 비용은 60만 원 지출됐지만 단 인정이 안 되고 최고 인정되는 게 얼마라고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된다고요. 만약에 무한대로 인정해주면 어떻겠어요? 중개보수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비용 150만 원 들어갔다 이러면은 비용 들어간 건 다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최고 한도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원칙 3월입니다. 우리 3월 핵심비교정리 프린트에도 나와있죠.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 표준서식이나 모두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1월, 2월, 3월, 6개월, 1년, 3년 이런 숫자, 5년 이런 게 숫자들 시험에 나옵니다. 7일, 10일, 15일, 30일 뭐 이런 60일 이런 숫자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에 전부. 그래서 3개월 찾아서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있어요? 3개월이 프린트 43번, 네, 4번, 3번, 예, 네, 밑줄 치세요. 찾아가지고. 왜 밑줄 치라고 하냐면 처음이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찾아보면 뭐 벌겋게 내 프린트에 밑줄은 되어 있는데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고 이런 충격을 받으라고 밑줄 치라고 한 거예요. 봤는데도 기억이 안 나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언어 배우는 거, 말 배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하는 게. 그래서 옹알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쩐얘기도 보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게 시간대가 뒤로 9시 넘어서 하더라고. 옛날에 조전얘기 하던 게 슛돌이라고 있어요. 그 와이프가 좋아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텔레비 제 마음대로 못 보니까 틀어놓으면 같은 걸 볼 수밖에 없어가지고 보고 앉았으니까 말도 못하고 코 질질 흘리도 그거 좋다더라고. 저 박근우가 나오는 거 그거. 야, 말도 못해요. 난 지금 말도 못하는 게 뭐가 좋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이따 보라면 몇 달 있으면 금방 말한다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말 계속 이렇게 옹알이 하다가 갑자기 말문이 튀는 것처럼 우리 공부도 똑같다고 계속 고통받다가 실제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혈을 느껴야 돼. 미리 모의고사 때 점수 잘 나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시험 보는 날 모든 정력을 쏟아볼 수 있도록 베이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까지 했습니다. 141, 142페이지까지 했고요. 쉬었다가 14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내드린 거 지금 풀어보세요. 10문제는 다음 시간에 10문제 풀고요.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